나름의 사연을 안고 제단 앞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. 스페인 지배의 영향으로 인구의 90%가 카톨릭을 믿는 코스타리카에서 카르타고 대성당은 늘 신자들로 북적인다. 이 성당에 모셔진 검은 성모상에 경배하기 위해 순례 행렬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. 검은 마리아상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렇다. 한 원주민 소녀가 숲속에서 검은 성모상을 발견해 신부님께 갖다 줬는데 원래 있던 숲속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. 결국 성모상이 처음 발견된 자리에 성당이 세워졌다. 그 검은 마리아상에 경배하고 기도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어 병의 쾌유를 비는 기도문과 완쾌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기적을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아있다.